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이분은 되게 인성도 좋고 확실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학형 남이세요. 저는 뭐 이거 통해서 결혼하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은 게 되세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란다방의 미란다입니다. 저희 오늘 란다방에는 오늘만은 좀 특별한 저희 매덕님이 란다방으로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매덕님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김태영이라 하고요. 지금 현재 그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투자 쪽 일을 하고 있는 김태영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오! 여기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건지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소개팅 이벤트, 만 명 넘게 지원한 그 소개팅 이벤트에서 제가 이제 또 몇 분 선정해서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이분은 되게 인성도 좋고 확실하다. 이런 분들을 확인하고자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인터뷰 보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선정될 줄 정말 꿈에도 몰랐고 사실 제가 평소에 되게 좀 즐겨보던 이제 채널이었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딱 또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제가 일단 이번에 그때 소개팅을 지원하게 된 계기였고 뭐였냐면 이게 주변에서 이제 인맥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좀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해보는데도 약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미란다 TV를 좀 즐겨보게 된 이유가 좀 아무래도 남자의 여자 그 이성상 가치관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공감이 많이 가서 좀 즐겨보는 와중에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신청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 용기 있는 선택. 네네네. 최선의 결과. 네네.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아, 태영님 굉장히 저랑 오랜 시간을 얘기하게 됐어요. 너무 가치관도 좋으시고 아, 왜? 이런 의문점 많이 들게 하셨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학형 남이세요. 아, 육학형 남. 전혀 아니에요. 저는 뭐 이거 통해서 결혼하시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진짜 그러고 싶습니다. 네. 요즘은 자기 PR 시대잖아요. 그죠. 요즘은 네, 자기 PR 시대라서 태영님이 좀 너무 또 순수하게 자기소개를 하신 것 같아요. 감히 저 미란다가 육학형 남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김태영이라고요. 지금 현재 그 외국계 투자회사에서 투자 쪽 일을 하고 있는 김태영이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돗자리를 깔아주셔가지고 제가 미친듯이 한번 처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뭐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자면 저는 그 한국 살다가 중학교 때 홍콩으로 넘어가서 고등학교를 홍콩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 때문에 이제 미국의 노스웨스턴이라는 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하고 왔어요. 그래서 엘리트 주식 애널리스트 일 쪽을 하다가 외국계 증권사에 있다가 지금은 현재 미국계 사모펀드라고 투자 일을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좋은 회사들을 해외로 확장시켜서 더 커지게 해서 우리나라 회사가 좀 더 뻗어갈 수 있게 좀 도와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투자가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되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멋있다. 저는 되게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만나보시면 되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어떻게 어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 자기 자랑을 입으로 하라면 좋아하시지 안 좋아하시지 모르겠는데 보조개가 좀 있어서 네네. 혹시 뭐 그런 자연산 보조개를 좋아하시면 한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자기관리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운동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제가 또 어필할 수 있는 거는 그런 C월드? C월드가 아니라 정말 되게 결혼을 하고 싶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쑥스럽지만 좀 드리지만 저희 부모님이 뭐 제가 일하는 거나 아니면 제가 학교를 어디 가는 거나 이런 거에 좀 되게 많이 믿어주시고 좀 되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선택해서 이런 결혼의 상대자를 찾는다면 되게 믿고 따라주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C월드는 절대 없고 아주 편안한 그런 웨딩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이거 진짜 장점이에요. 그 지금 태영님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괜찮은 남자를 만날 때 결국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시댁인 경우도 많거든요. 친정인 경우도 많고 근데 이렇게 편견 없이 아들을 지지해주고 이런 가정에 들어가면 이 아들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좋죠. 그런 집에 환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말 속에서 나왔는데 30대 중반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거를 내비쳤거든요. 요즘 비혼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자기가 전제로 하고 있다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네. 그래서 가벼이 만나실 여자분들은 저희 쪽에서 차단 그리고 되게 진정성 있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영광의 기회를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태영님이 자기소개를 했는데 제가 좀 덧불어서 소개를 할게요. 태영님의 나이는 이제 35에서 40 사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업도 뭐 영어도 잘하시고 그렇죠? 아 영어는 네 아무래도 제가 영어는 해외에서 좀 네, 살았다 보니까 외국어 잘하는 것도 여자들이 굉장히 강점으로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있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래도 이게 개방적이잖아요. 마인드가 트이셨어요. 아, 그렇죠? 네네. 저는 뭐 특별한 뭐 색안경 끼지 않고 선입견이 딱히 없어서 있는 그대로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알지도 못하고 제가 먼저 그분한테 잣대를 들이대서 선입견을 가져버리면 실제 그분의 본모습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주얼도 여자들이 부담 없이 무조건 꼽는 훈훈한 외모에 딱 들어가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상윤? 아시죠? 아시죠? 이상윤. 약간 그런 빛. 막 미남 막 이런 것보다는 약간 훈남. 그래서 약간 그런 빛. 근데 이제 제가 태형님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되게 투명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거짓대고 꾸며내지 않고. 그러니까 저도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느껴지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이런 분이라면 내가 틀림없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직접적인 매칭도 가능하셨어요, 사실. 근데 네, 네, 조금 더 오해 없이 어떤 여성분을 원하는지 좀 이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이 매덕님도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사실 육각형남이고 여기저기 여자가 많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 짝이 없으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절실히 신청하시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나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좋은 분의 기준, 괜찮은 사람의 기준은 이 사람 다르고 이 사람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괜찮은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안녕하세요. 미란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첫 번째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성대하게 잘 마감했고 커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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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원하셔서 제가 더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연말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역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제 두 번째 토크 콘서트가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토크 콘서트는 첫 번째 토크 콘서트랑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는데요. 시간도 3배, 돈도 3배 이렇게 해서 인원도 정말 프라이빗하게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 토크 콘서트는 주제가 너도 솔로? 나도 솔로. 제 미란다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몇 커플까지 탄생시킬 수 있는지 최전방으로 애쓰려고 할 예정이니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지금껏 볼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 다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단 솔로이신 분들만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제 두 번째 토크 콘서트 저 미란다의 실물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손도 잡고 나가자고요. 여러분 그때 봬요. 그때 뭐 직접 만나 뵐 때는 뭐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웃을 때 이쁘신데 좀 되게 자연스럽게 생기신 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외모적으로 또 몸매는 그래도 여성스럽게 약간 좀 글래머스하시고 좀 뭐 자기관리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좀 첫인상으로 좋게 보는데 일단 아무래도 되게 성격적으로는 무시 못하니까 절대 무시 못하죠. 아무래도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좀 강단이 있으시고 이게 좀 배어있는 게 있어요. 약간 뭐 그런 뭐 예의범절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람도 상대방을 뭐 배려해주고 좀 공감해주는 그런 능력을 저는 항상 되게 주변 사람한테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저도 반대로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게 좀 제가 원하는 이성사항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제가 좀 꺼려지는 부분은 좀 되게 좀 자격지심이 있거나 좀 뭐 모든 거에 좀 매사에 부정적이시거나 당연한 얘기긴 한데 좀 그런 뭐 시니컬하고 까칠한 거는 좀 저랑 제가 아무래도 성격을 좀 둥글둥글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뾰족한 거보다는 그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란다 체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1번 네네. 나는 외모를 본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외모를 봐야 내가 일단 눈에 들어온다. 성격은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요즘은 좀 인공미라에서 성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한 두 명에 한 명은 하는 꼴인데 성형을 했는지 아닌지 따지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추럴한 외모가 좋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상을 되게 따지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만들어진 인상보다는 자연스러운 인상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눈코입 하나하나보다는 약간 분위기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전반적인 그냥 나한테 보고 웃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밝고. 네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태형님이 그게 매칭이 돼요. 왜냐면 태형님이 편견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격지심 있고 시니컬하고 약간 소위 말해서 좀 띠까우녀? 제가 선택한 단어 아니었는데. 그쵸? 그래, 내가 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태형님이 저 통해서 정말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여러 가지 변수로 헤어지기도 하고 정말 좋아서 사람이 불붙기도 하는데 제가 이런 좋은 분한테 유세를 떨고 싶다 이거죠. 막 혹시 요즘 뭐 고민이 있거나 하시는 고민이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뭐 원하는 이성상 있잖아요. 이성상이 뭐 제가 외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성격적인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버는 뭐 직업이나 뭐 능력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뭐 누구는 저한테 야 하나는 포기해야지. 어떤 분은 막 그래도 너의 그런 너만의 그런 가치관을 지켜라. 그럼 제가 그걸 타협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그동안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제 좀 나를 열심히 일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나씩은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보하지 않고 정말 이걸 다 잡으려고 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고민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비스무리하게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저는 몰아갈 것 같아요. 절대 놓치지 힘든 거는 고집을 하되 조금 뭐 우선순위가 낮은 거는 뭐 어느 정도 중간에서 타협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는 이게 끝까지. 아 네. 저는 타협하지 말아라. 제가 그래서 아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는 드리겠지만 아니면 많은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눈이 까다로운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다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한테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여자의 능력, 여자의 직업 뭐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안 따지셨잖아요. 아, 네네. 어떤 사람들은 여자의 집안 다 봐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는 요소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다 따졌다는 게 아닌데 그 사람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몸매, 그 사람의 외모, 어떤 네네. 나에게 주는 호감형 이거를 까다롭게 보는 건데 어쨌건 그 사람은 내가 고수해야 되는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남성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남사친 오빠 뭐 동생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절대 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저렇게 유부남이 바람 핀다는 얘기를 듣는구나 싶을 정도로 가정을 꾸리면서도 굉장히 동시에 그런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 결혼은 어쨌건 그냥 뭐 대충 내가 이 부분만 가져가서 결혼해야지. 빨리 애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성적 요소는 딴 데서 찾지 뭐 이런 마인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 유부남인데 바람 피는 사람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다 안 고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설사 나이가 늦더라도 고수해서 가는 사람들은 가거나 아니면 혼자 살거나 해요. 근데 내가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 본인이 어떤 게 낫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태영님도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글래머를 포기했어. 근데 난 너무 인성 좋고 그래서 노력을 해서 결혼을 했어. 저는 눈이 돌아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나니까. 아, 왜냐면 그런 유혹이 생긴다면 그걸 포기할 수 있냐인 거죠. 그래서 완전한 가정을 꿈꾸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게 진짜 도저히 안 돼. 지금까지 안 됐으면 저는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누구든지 우성을 좋아할 거고 그리고 뭔가 자격지심 있고 그런 사람 다 싫어해요. 근데 거기서 타협할 수도 없고 외형적인 것도 내가 타협이 안 돼. 근데 아 그래도 결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충 타협해서 나 좋다고 하는 여자랑 했어. 근데 그런 유혹이 있어. 정말 내가 꿈꾸던 여자가 많이 나타났어. 그러면은 혹하죠. 혹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고수를 해라. 고수를 해라. 네, 고수를 하고 누군가는 있거든요. 아니 근데 많은 매동 여자분들이 이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저 정도면 까다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의 학벌, 여자의 집안, 여자의 능력 굉장히 따지고 구체적인 분들도 많으세요. 보는 요소가 많은 것 같지만 그리 까다로운 건 아니다. 아 그래요? 네. 결론은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 네. 외모나 이런 거에 좀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결론 내고 싶은. 좀 구체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되게 아니, 애매하게 그럼요. 말씀드려봤자 뭐 그러면 제가 얘기 하나 말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워낙 또 구체적으로 되게 포인트하게 얘기하시는 걸 또 워낙 좋아하시고 너무 잘하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반대로 야 그거 애매해라고 바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처음에 좀 착하게 좀 맞아요.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거를 면접 보면서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 누가 해주냐고 어떤 네. 여자를 낼 거냐고 해서 방송까지 나왔는데 방송에서라도 내가 이런 여자 찾는다는 게 나쁜 건가? 제가 만약에 저는 돈 많은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어도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 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없고 저는 눈이 있으면 당연히 자기 눈에 예쁜 여자가 좋은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늘 구독자들한테도 말하는데 외모를 보는 게 가장 순수한 남자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서류 전형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 그 다음에. 아, 눈에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터진상이 와야지. 네. 뭐 제가 더 알아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럼요. 저한테 결정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저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통찰하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되게 빠르시고. 그러니까 투자회사시죠. 투자회사 다니시니까. 아, 저도 이제 회사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란더니. 만약에 내가 찾아갔어. 근데 저에게 결혼정보에서 투자를 해주세요 하면 하실 것 같아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이 들었는데 아, 맞아요. 다시 한번 세기포를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데 되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어떻게든 건수를 만들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성향과 맞아요. 그런 뭐 취향이나 이런 걸 잘 맞춰서
해주실 것 같아요. 프라이빗 이렇게 네. 맞는 게 왜냐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는 진짜 진정성 있게 하고 싶거든요. 성별적으로. 나중에 봬요. 우리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는 되게 함께 오래 하고 싶은데 이제 미란다님의 선택이 달렸죠. 네. 오늘 이거 끝나고 이제 빠이빠이 되면 이제 되게 황당할 것 같긴 한데. 아 황당해요? 조회수 약간. 아 조회수 네, 어그로. 조회수, 우리 또 그렇게 네, 어그로 끄는 스타일. 네. 어그로 끌려면 약간 좀 벗고 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꽉 막힌 걸로. 네. 그렇죠? 태영님 저는 이 조회수가 망가져도 우리 조회수는 저 혼자 나왔을 때 잘 나와요 항상. 아. 망가져도 태영님이 빛날 수 있다면 태영님의 그 단아나의 글래머에 웃상인 여자분만 나타날 수 있다면 저는 희생할 수 있어요. 인, 성격이나 인성도 좀 본다는 거죠. 아 성격 인성 너무 이그 이제 네, 너무 외적인 것만 하시는 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은 아, 여성분들 중에 또 그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 네네네 저는 지금 현재 그 용산구 한남 쪽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용산이니까 사실 여성분들이 거리로 트집 잡을 필요가 없어요. 중심이니까 아, 뭐 강북, 강남, 강서, 강동 다 가깝잖아요. 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이분의 의지를 제가 봤을 때는 지방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내 여자다. 그러면 상관없고 얼마든지 여기 아래 댓글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한마디요? 지금 아. 고민하고 있어. 뭐야, 나 어떻게 지원할까 말까. 저분 만나보고 싶은데 용기 내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미란다님 보면서 저도 되게 연애에 대한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공감하면서 좀 더 배워가는 그런 매덕일 뿐이었지만 저도 용기 내서 이번에 나와보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알리면서 저 자신에 대한 뭐 저의 성격이나 뭐 저의 원하는 그런 취향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저랑 직접 한번 만날 기회를 주신다면 후회 없이 만들겠다라는 거를 너무 멋있다. 다시 한번 재차 확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피디님 정말 멋있죠. 아그 너무 진정성이랑 너 오기만 해라. 내가 진짜 후회 안 하게 잘해줄게. 그리고 나도 너같이 매덩이었는데 내가 용기 냈더니 이렇게 됐다. 아네그 맞죠? 용기 내세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지금 미혼 싱글들 너무 이렇게 괜찮은 남자도 많고. 그것도 그렇지만 미란다님이랑 이렇게 앞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미란다님이 뭐 투자 쪽에 고민 있으면 저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저는 뭐 이렇게 저는 너무 감동 너무 이렇게 막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네, 저도 도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진짜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운동도 하셔가지고 운동, 막 어깨랑 다 보여주신 거 제가 또 몸매 좋은 남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또 사심이 반영돼서 항상 여기 출연진들 보면 몸이 항상 아니 또 다들 사심이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뻤으니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다들 사심 방송이 있고 내 채널인데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실물이 훨씬 더 그런 얘기 해주셔야 돼요. 다들 막 사기 아니냐. 우상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여자 신청하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또 닮았다? 자기가 미란다보다 좀 낫다. 앞으로 혹시 미란다TV에 바라는 점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미란다TV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주제들이 되게 와닿는 게 되게 많아요. 정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괜찮은지에 대한 어떤 사람을 좀 멀리 해야 되는지 연애관을 좀 되게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좋으면서도 또 이렇게 매덕님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더 여러 매덕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저도 경험을 해본 입장으로서 되게 뭐 이관장님께서 다른 방송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매덕님들이 정말 진짜로 연애로 이끌어갈 수 있게 정말 실질적으로 아예 현실적인 그런 솔루션을 주신 거니까 많이 많이 이거를 좀 애용했으면 좋겠다. 조언을 많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 되게 즐거웠습니다. 너무 저도 앞으로도 저희 연말 파티에도 오시고 네 당연하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진짜 댓글이랑 이런 반응을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자체 선별해서 바로 저도 너무 감사해서 한번 제가 따로 자리를 한번 좋아요 좋아요 네, 한번 푸지게 먹을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보고 인사하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꼭 잘하세요.